지금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라고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내가 랜드로버 사지 말라고 했잖아. 뒤로 먹고 이러진 않겠지. 아니 이게.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그 레인지로버 보그 SE 모델. 현재 17만 2071km를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 지난번에 테슬라 저랑 같이 쇼바 바꿨던 그 테슬라 그분의 차량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라고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가 입고가 될 때 당시의 상황은 변속기 고장이 떴었고 그리고 시동이 꺼졌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차량이 입고가 돼서 보니까 지금 배터리에 완전 방전이 된 상태예요. 배터리를 무조건 일단 바꿀 수는 없으니까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을 좀 시켜 놓은 상태이고 이제 시동이 좀 걸릴 수 있는 상태예요. 스타트 모터는 아까도 돌기는 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고장 코드 먼저 한번 시동 걸기 전에 확인해 볼게요. 고장 코드를 들어가 보면 연료 레일 압력, 센서 범위 성능, 연료 레일 압력 쪽에 코드로 인터메뉴 코드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제가 한번 스타칭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지 스타칭을 해볼게요. 시동이 안 걸리네. 배터리가 완전히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왜 배터리가 아니야 죽어 있지? 브레이크 전원이 나가버리네. 안 걸리네. 전압이 너무 떨어지는데 지금 일단은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전압이 너무 낮은 상태라 배터리를 먼저 교환을 하고 나서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서는 진단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는 AGL 배터리가 아니라 일반 60038 일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제 일단은 여기에 맞는 배터리를 먼저 장착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를 먼저 신품으로 장착을 하고 전원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먼저 전원이 정상적으로 되게 만들어 놓고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사지 말라고 했구만 랜드로버. 사장님도 똑같은 재규어인데요? 랜드로버 사지 말라 그랬지. 제규어는 아니야. 제규어 좋아. 사랑해 제규어. 역시 난 제규어가 좋아. 한번 걸쳐. 됐어. 위치가 참 그렇다잉. 차도 높은데 배터리. 전원만 한번 먼저 연결해 보자. 수고했어 민준아. 두 번 했다가는 심장 마비 오겠다. 이따 네 돈으로 밥 사 먹어. 자,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하고 새 배터리를 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시끄럽다. 안 걸리네. 와 셀이 엄청 걸리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일단은 뭐야? 퓨얼렐이 안 나오네. 연료 압력 아예 안 나오는데? 연료 압력 아예 안 나오잖아. 연료가 지금 압력이 안 나와. 전혀. 저압이 나오는지 보고 그다음에 고압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고압이 지금 레일 압력이 전혀 없거든. 0이 아예 안 나와. 기름이 있나? 앵꼬 아니야? 앵꼬 아니겠지? 기름은 있어? 은떡님 내가 랜드로버 사지 말라고 했잖아. 아
은덕님이에요? 어? 요즘 압력이 안 나와. 은덕님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내가 랜드로버 제규어는 괜찮은데 랜드로버는 아니라니까. 응? 안 그래? 그치? 네, 뭐 그렇죠. 이상하다 느낌. 이것도 제규어인데. 제규어는 괜찮다고. 랜드로버는 안 된다고. 그게 다른 회사잖아. 이건 거기다 레인지로버잖아. 너 때문에 못 갔다며. 아, 그건 맞죠. 아, 적당히 하고 갈래. 사장님 계신데. 네, 그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나 이따고 안 가고 막 그러지 마. 두고 가버려 그냥. 불쌍하다. 아, 불쌍해서. 저도 옛날에 겪어 보니까 이게... 저도 마른 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직원들 먼저 가면 야, 씨 그래도 좀 한두 명 좀 남아있었죠. 진짜 진짜 다 가네. 아, 불쌍해서. 아, 난 또 쓸데없이 날 대우해주거나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뭐 다 가지신 분이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갑자기 일하는 척 하잖아 지금. 씨, 영업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막 갈 때 되니까 막 저렇게 일하는 척 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홍관장. 네. 막 일하는 척 하지 마. 갑자기. 그렇잖아. 저기 잘하. 지금 시간이 네. 7시야. 내가 있으니까 막 그런 거잖아 지금. 카메라 켜봐. 훌륭한 직원이야. 카메라 켰을 때만 이게. 대선이 올라서 여기로 가는 모양인데. 방금 앵글링이었는데. 키 온에서 그냥 이거 빼봐가지고 연료 올라오는지 좀 보려고요. 이게 시동을 닫아볼게요. 응. 이제 키 온만 해도 올라와야 되는데. 키 온만 해도 원래 저압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키 온.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아예 아예 안 나와. 세럼 치고. 세럼 칠게요. 응. 이거 하나 나오는데. 기름 없고 이러진 않겠지. 아니 이게 일단은 기름이. 단절종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름이 없어요. 이게 뭐 샌더가 이게 펌프로 같이 나갔는데 기름이 없는데 일단 빼봐야 되겠네. 일단 안 넣을게. 자, 기름을 좀 사올까? 일단 또 사 보지. 아니야 이건 조금 한 번 더 넣었네. 민씨, 민준씨. 네. 우리 카브 클리너 새 거 우리가 두 개만 갖다 주지. 좀 씻고 해야 돼. 민주 석션 좀 석션. 뭐라 하죠 여기 이거 왜냐하면 탱크에 그냥 하면 밖에 이렇게 유닛들이 많이 들어가거든. 세척을 하고 그래야 어떻게 기름 없으면 대박이네. 기름 없다. 불불 민준아. 키 냉군데? 하이. 키 어 뭐야? 저거 떨어진 거야? 부러져서? 저거 봐. 기름 냉군. 자, 이제 저거 꺼내볼게. 빵!
빵. 저 안쪽에 뭐 떨어져 가는데? 저 안에 흰색 보이시죠? 저 안에 저거. 난 저거 꺼내볼게. 실험 합격이야. 기분 수리 500만 원이야. 이거 이거 빠졌잖아. 이게 인수야, 저 노란 천 있잖아. 이게 이거다. 이게 뭐지? 이거 동 깨졌네. 이런 뽀뽀들이야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제품 갚을 수도 있으니까 뽀뽀가. 일단 기름 넣어서 확인을 해보는데 어? 저 안에 뭐 흘렀다. 이게 뭐가 파손이 됐네. 이게 샌드가 고장이 난 거지. 일반 휘발유 펌프 보면 펌프 안에 수류탄이 들어있고 하우징 돼가지고 스프링으로 딱 펴져. 그게 지금 안에 두 개 다 빠져있어. 이게 어딘가에 빠진 거라 스프링이. 그러면 펌프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움직인 것 같은데. 미리 저 자석 좀. 야, 여기 펌프 안에 구조 수로 잡았네. 이 탱크가 차 커가지고 이거 깊은 이게... 건데. 하나 더 있어. 다른 거는 뭐고? 아, 이게 더 이상은 내가 안 보이는데. 아이고야. 똥침. 키워나면 지금 앵꼬죠? 네. 이거 인식 안 하면 이거 샌드도 바꿔야지 뭐. 자, 이러면 만땅이겠는데? 반절. 반절? 불에는 괜찮아요. 불에는 괜찮고. 일단 키 오프 한번 해주세요. 이 상태로는 뭐가 파손된지 이걸 확인하기 힘든데 너무. 저게 뜨개거든? 저 기름이 많이 차면 저 갈색이 뜨거든. 그러면서 연료 잔량을 표시하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잖아. 프로펠러 샤프트 여기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요래 됐잖아. 그러면 기름은 한쪽에서만 들어가는데 요로 넘길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요쪽에 막 꽉 넣으면 위에로 넘어가겠지. 근데 이제 기름을 여기서 막 당겨 쓰는데 여기 걸 못 당겨 쓰니까 보통 따로 펌프를 둬서 당기든 연료를 빨려 나가는 힘으로 진공으로 이 반대편으로 넘기는 장치들이거든. 기름이 없어서 실험을 안 걸리고. 빙고. 완전 바닥이잖아. 근데 이제 샌드가 일단 아까 내가 떴을 때 움직인다 했는데 이 문제는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10도 움직이면 한 칸 올라가야 된다면 그 구간을 만약에 인식을 못하고 중간쯤 내려오다가 점점 내려가는 인식을 못하면 그것도 고장난 거지. 미세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 지금 붙어있죠 이렇게? 찡겨 있잖아 벽에. 이거는 원래 간섭이 있으면 안 돼. 기름 따라서 저 갈색이 부표처럼 우리 변기에 있는 거랑 똑같거든. 지 혼자 둥둥 떠대고 안 된 게 저기 지금 여기 대었던 자국도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 지금 갈색으로 변해가 있고 이게 한동안 떠서 대여 있었던 거지, 저게. 이 상태로 있으면 기름이 내려가도 뜨개는 벽에 붙어 있으니까 중간 이상 안 내려가죠. 이게 뭐가 파손이 되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탱크가 혹시 외상을 입었나? 밑에서 쳐가지고. 밑에 보관품 같은 잘 돼있을 텐데, 이놈처럼. 깜짝 놀랄 만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색 보이시죠, 위에? 위에. 예, 저기에 천장에서 딱 기둥으로. 그런 식으로 일로 샌드 고정이 돼 있고, 제가 여기서 보시라고 한 거는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걸 제가 보시라고. 아, 그건 보고 있어요. 예. 하고. 기름 어디 이렇게 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쪽이. 네, 지난번에 기름 없는 거 아니야? 그랬지만 진짜 없어. 지금 보시면 이게 자빠져가 있죠. 역시. 이게 원래는 자빠져 있었던 게 아니고, 저쪽 위치처럼 저쪽에 볼록한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힘 받아서 고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 지금 다 크랙가 있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샌드가 자빠져가 있어. 자빠졌으니까 기름이 없어도 없는 거라고 얘기를 못하고. 이거를 제가 움직여보니까 일단 뭐 정밀하게는 안 움직여도 확 꺾어보니까 중간까지도 올라가고 확인하더라고. 대입판상에 이거 굳이 바꾸니면 저건 바꾸면 되죠. 얼마 안 하면 두 개 다 시키고. 하나 110만 원인가? 하나만 시켜야겠다. 아니 보통 한 40만 원 안 해? 통하는 말로는 이 정도 금액이면 레인지로버는 싼 거라더라. 아주. 사지 말라니까. 아이씨. 내 말 안 듣고. 이만하게 천만 다행이네. 뭐 대도 아니게 뭐 고압 펌프니 뭐 인젝턴이나 골치 아프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데 샌드 그대로 눕혀놓고 게이지는 감으로 타지 그냥 타시는 방법. 아니야, 전 잘 벌어. 연봉 1억 넘어. 사장님보다 조금 잘하시네요.
아니 나 연봉이 이렇게 꿈이라고. 에이. 여기 300만 원 받는다니까. 국내 재고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이게. 없으면 수입해야지 뭐. 끝. 예. 고급 거 연료 펌프랑 연료 필터가 도착을 했고, 이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연료 펌프예요. 이 색깔이 빨갛게 변해 있어. 원래 빨간색이 이제 하얀색이었네. 아, 얘도 뭐 스프링으로 이게 예. 천장에 껴주고 이 스프링으로 이렇게 딱 예. 고정되는 형태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여기 꽂고 아래로 딸깍. 기존에 연료 펌프랑 샌더 세트를 다 탈거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 깨진 게 이 플라스틱 부분이 깨져서. 이 부분, 여기 고정하는 결제가 떨어져서 연료 펌프가 이렇게 자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들어가도 되지? 어? 왜 들어가? 항상 이런 식이더라고, 보니까. 뺄 때는 왜 안 나오고? 이게 원래 뺄 때보다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 아니야. 좀 넣을 때 반발이 심하지, 항상. 아, 그러네. 저는 반발이 심한 경우 없어서 뭐. 무슨 의미야? 뭐 능수능란하다는 의미겠죠. 고작 연료 펌프를 가는 상황에서 혼유 작업한 것처럼 탱크를 이렇게 깨끗하게. 아 이게 있으니까 확실히 걸리네. 이게 반발이 심하다니까 항상 들 때는. 사고쳐가시네. 잘못한 거 있지? 부부싸움 했거나. 얘 쓸데없이 먼저 넣었었네. 원래 쪼매난 놈들이 먼저 달라드니까. 그 놈이 일단 길을 터놓고. 뒤에 하는 작은 놈이 좀 불리하긴 한데 안 좋은데. 의외를 또 그렇게. 아 신동엽은 정말 그 선을 잘 타면서 잘하는 거고. 아, 나 신동엽 되게 존경스럽거든. 존경하는. 어차피 사장님은 또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어? 왜 눈이 몰린 거? 아니요. 사업 실패. 신동엽은 계속 실패했잖아. 계속. 그리고 이제 안 한대잖아. 예, 이제 안 한다고 하는. 난 계속 하고 있고. 아... 아직 쓴맛을 덜 봤나? 이거 어디야? 그냥 손의 감각으로 그냥.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네. 처음에는 어이 뭐 이렇게 똥같이 만들었냐 했는데 그냥 딱 끼우는 방식이야. 연료호수는 자르지 말고. 저 전부 다 연료호수 아닙니까 이거? 응. 어. 뭘 자르는 거야? 잘못하면 터져. 어! 혹시 어디 갔어? 저기 있네. 됐어. 필터에 걸려. 은택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시겠어요. 분명히 은택님 팬이잖아요. 아 그래? 저 돈 많은 사람 좋아합니다. 어? 그럼 나도 좋아해? 그런 거 같죠. 아 그래? 근데 난 돈이 없어. 제가 지금 다시 방학 중인데. 잘못 알고 있었어.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잠을 알고 있어. 야 자세가야. 자는 거야? 머리카락은? 여자 머리카락인가? 왜 탱크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오지? 은덕님한테 안 되죠? 그러니까 왜 탱크에서 뭘 했길래? 아 그래도 샌드가 부러졌나? 어? 대충 얘기 맞아 떨어지는데? 오 이거 탱크에는 외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게 깨졌다. 근데 탱크 안에서 여자 머리카락 같은 게 나왔다. 일단 고쪽 점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형님. 일단 알겠습니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게. 아닙니다, 형님 욕 보십시오. 네. 예. 아니, 내 영상 보면 터보 잘 나가는데. 아니 이게 지금 물어보는 게 얼마 전에 저기 우리 GLK 그거랑 아. 정상이. 아니 내 영상 보면 맨날 터보 나가잖아.
시간이 잘 안 나가니까. 아니 BMK 잘 나가는 BMK. 다 잘 나가. 우리가 왔을 때는 맨날 나간 것만 보니까 그러고 잘 안 나가지. 그 뚜껑 안 닫아? 예? 고정하는 게 없어? 있었나? 아 그럼. 아 이것이 안 가지. 아 너무 꽉 들어가길래. 아이 약간 2% 부족한 게 좋아. 탱크 속에 펌프를 한번 고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탱크의 펌프가 이제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 저 고정했던 브라켓이 부러지면서 이 펌프 자체가 옆으로 자빠져가지고 결국에 연료 양을 감지 못하고 바닥까지 연료를 쓰게 된 거죠. 보통은 석션이라고 하지 않나? 예, 석션이죠. 석션. 진짜 제 친구도 올라와 한번 자리 한번 모시겠다. 아, 우리 사장님 맨날 내 갈고 이런 거. 왜네? 아니 내가 언제 갈고 있다고? 제가 말이 좀 톤이 입술이 부드러운 편이에요. 친구도 사이에서. 제 친구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장님 석션 주십시오. 석션. 기름을 좀 붓고 조립할 걸 그랬나? 왜요? 거기다가? 네? 어? 난 좀 특별한 곳으로 그런 거 넣는 거 좋아해. 아... 그래서 오일 갈면 막 필터에다가 오일 넣고 있고 막 그래. 어? 어이 뭐야? 이거 잘못 조립한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보십시오. BMW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랜드로버가 원래 BMW가 만들었잖아. 나 지금 순간 지금 한참 생각했어. 어? 이 랜드로버를 BMW가 먹었었잖아 잠깐. 예, 그죠. 먹었다가 X5 만들어서 뱉어버렸잖아. 꺼져! 사장님이랑 같이 작업이 별로 안 좋네요. 네? 누가 뭐 민준 씨가 힘내세요. 연장 좀 가져. 아 네 가져올게요. 제가 하고 있어요. 여기 서 있잖아. 정면만 생각하지. 시동 한번 걸어볼까? 익숙해. 내가 제규어 랜드로버 사지 말라니까 말 안 들어서 차가 퍼졌어. 빼놔. 연료가 바꾸면 작업이 마무리 같아요. 자, 이 보고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 펌프의 고정 브라켓이 파손이 되면서 펌프가 넘어진 펌프는 그 샌더를 기울이게 해가지고 연료 양을 속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연료가 없는 거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했었던 거고, 결국은 연료 펌프를 교환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고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남은 상태까지 소모를 했었던 상황이고, 다행히 뭐 다른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 지금 시동이 잘 걸리고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탄다, 기름을 너무 요번에 너무 오래 탔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런 증상도 의심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머지 마무리 작업들 좀 진행하고 작업을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일단 진공 라인부터 확인하면 돼요.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이런 것도 하시고.